예, 잘했죠. 자, 오늘 24,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17 하는 거예요. 일단 오늘은 24. 오케이, 문장만 했네요. 단어 안 하고. 그쵸. 딱 반만에 준비하면 되겠네요. 오케이. 안 봐도 될것 같아? 오, 자신감이 막 넘치는데? 오케이. 오케이, 난 우유가 좋아.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그랬더니 Yes, I do. Yes, I do. Do you like? Yes, I do. 그 다음에 I like salad. Do you like salad? Like salad? 그랬더니 Yes, I do. Yes, I do. I like salad too. Wow. I like salad too. 오,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있네. 다음에 I like chocolate. Do you like chocolate? Do you like chocolate? 그랬더니 이상한 녀석이다. No. I. Don't. 그렇지. No, I don't. No, I don't. No, I don't. I don't like chocolate. I don't like chocolate. 오. I don't like chocolate. 오. 민주 많이 들었어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. 그러니까 오케이. Like의 뜻은 좋아. 그쵸. 좋아. 좋아하다야. 좋아하다. 원숭이. 멍키. 멍키. 그러니까 무슨 시야? 하다. 그렇죠. 하다시죠. 그러니까 뭐가 숨어 있어? 두가 숨어 있는 거죠. 지금은 묻지 않는 말이니까 안 보여. 그렇죠. 근데 너는 좋아하니? 라고.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You like milk는 물음표가 아니고 온점이고 너는 우유를 좋아한다지. 그렇죠. 근데 넌 우유를 좋아하니? 라고 묻는 말을 해야 돼. 그럴 때 바로 이 속에 하다시 속에 숨어 있던 누구를 꺼내 쓴다? 두를 꺼내서 유가 아니고 두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. 두 유 하면 뭐 하는 느낌이 들어? 그렇죠. 묻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그러니까 묻는 문장에 물음표 해야 되겠어? 안 해도 되겠어? 안 해야 돼. 아 해야 돼요. 맨날 안 해갖고 선생님이 시험 뒤에 써놓지 너. 자, 근데 do you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yes I am 하면 안 돼. Yes I am milk 아니잖아. 나는 우유다 이러면 안 되지. 맞습니까? 이 두가 뭐 대신 왔냐면 요 하다시 대신 온 거야. Like milk의 뜻이 우유를 좋아. 아니 이게 대신 왔다고. 이 자리에 쏙 집어넣을 수 있다고. Yes I like milk. Yes, I like milk. 대신에 yes, 아, I do. 이게 하다시잖아. 그치? 잠깐만. 그러니까 여기도 do를 쓰는 거야. 하다시 대신에. 예. 저 이번 주에 많이 못했잖아요. 그거 다음 주 토요일에 그거 할게. 뭐가? 우와. 와, 정말 그냥 토요일에 뭐할 시간이 없는 거 같아. 알겠습니다. 토요일에 뭐 하려고 했는데 일하다가 워크도 일하다 아니 공부하다는 뜻이 있어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럼 나머지도 다 방법은 똑같아. 똑같은데 여기 보면 초콜릿 좋아하니라고 한번 물었죠. 그쵸? 초콜릿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니까 그때는 No I don't like chocolate. No I don't like chocolate. 근데 여기 또 하네. I don't like chocolate. Don't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. 하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초콜릿 스펠링이 조금 어려워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초코. 그 다음에 얘가 특이하게 A가 E 소리 나는 거야. 초콜레이트가 아니야. 초콜레이트가 아니고. 그렇지. 그래서 특이하단 말이야. 초콜레이트가 아니고 초콜릿이 된 거야. 초콜레이트. 외울 땐 초콜레이트로 외우면 되겠지. 됐습니까?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단어도 봐야 되는데. 안 될 것 같아요.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.